최근 도서모임 반납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 본교 학우들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서모임 반납기의 장점과 우려되는 단점을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모임 반납기 설치에 대한 본교 학우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나 외대 등의 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도서 반납 편의를 위해 도서모임 반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우들 사이에서는 전경대 앞과 중앙도서관 앞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각 단과대 내에 도서모임 반납기가 설치되면 도서관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도서를 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편한 곳에서 반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중도 앞이나 각 단과대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서모임 반납기를 설치하면 도서의 반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본교회 총학생회는 도서모임 반납기의 설치를 논의 중이나 당장의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 측의 입장입니다. 논의는 됐어요. 우리 회의할 때 건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반납함. 네, 그게 있었어요. 중앙광장에도 있었고 우리 도서관 입구에도 있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 꽉 찼으면 책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막 위에다 쌓아놓고 또 반납을 안 했는데 했다고 시범적으로 한 몇 달 운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를 했어요. 도서 모임 반납기 설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모든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임채원입니다.